안파야 대타입니다. 지금 서양우 선수 대신해서 리트 이만수 최성민 선수가 나옵니다. 빨리 와 빨리. 야야야 조심. 만수야 잘했다. 왔다 왔다 이만수. 이란이만수입니다. 리트리만수 높이 뜨고 이겼어 기록합니다. 자, 그 사이 3등자 홈으로 리트리만수 1루에 세일 첫 안타가 나옵니다. 승민아 왔어. 와, 이제 이만수 났다. 오늘 이제 3루로 나갔는데요. 오늘 첫 안타 쳐가지고 첫 타점을 또 올렸어요. 와, 정말 잘했다. 예. 오, 잘했어. 자, 신지환 선수가 마운드를 책임집니다. 네. 자, 서울고등학교 4회 말 공격이 시작됐고요. 네. 오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 툭 갖다 댄 공, 투수 옆 빠지고요. 유격수 잡아서 1루에서 1루에서 유격수 잡아서 1루에서 1루에서 야, 민석아! 야, 완전 프로 선수야! 알았어! 에러왕이! 에러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수비왕이 됐네요. 수비왕이 됐어요. 자, 갖다 댄 공 한 번 더 갑니다. 이번에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야! 전광판에 지금 점수가 A로 떴거든요. 10점을 냈다는 얘기죠. 자, 오늘 경기 마지막 이닝입니다. 공 한 마리만 보고 던져라. 쳤습니다. 자, 유격수.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유격수. 자, 잘 치고 그대로 스트라이크. 라인 드라이브. 학생들은 야구가 좋아서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좋습니다. 자, 투수 잡아서 자, 수비 이역을 다녀온 김영우 가볍게 1루에서 아웃 시키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대명고등학교가 서울고등학교를 10대 0으로 이겼습니다. 서울고등학교가 1승 1패 했다 해서 많이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했습니다. 선수들한테도 게임 더 가기 전에 집중해서 서울고등학교 꼭 이겨야 된다.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